체육관입니다. 이제 4쿼터가 이제 시작될 텐데요. 네, 과연 창원이 마지막 4쿼터, 마지막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데 홈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창원의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에게 네. 그 기록석에서 이제 기록지가 넘어왔는데요. 네. 커밍스 선수 39점에 리바운드 8개, 무려 슈팅 퍼센테이지가 67%나 됩니다. 67%는 두 번에 한 번 던져도 훨씬 더 많이 넣는 확률이잖아요. 네, 플러그샷 했습니다. 삼성의 공격 다시 이어졌습니다. 3점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꽂습니다. 아, 이번 이관희 선수의 득점은 네.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오늘 뭐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득점으로 보여져요. 네, 4쿼터의 시작을 3점으로 쾌조의 스타트로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은 스트라는 과정에 있어서 청기범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네요. 네. 아, 서울 삼성 선수들 자 오늘 그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로빈슨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로빈슨의 공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턴오버. 이관희 선수가 레이업. 아, 수비가 성공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서 골 넣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를 블락샷한 양우섭 선수도 신장은 네. 작지만 점프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더 작은 선수들끼리의 공중전. 이관희 선수가 더 재치있게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네. 자, 지금 그 아이솔레이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공격을 시도했으나 아, 멋있게 시도했습니다. 아, 지금은 뭐 비록 득점과 연결은 되진 않았지만요. 네. 자, 리버스. 자, 다시 중요한 나오겠죠? 네, 멋진 장면이었어요. 자, 리버스 더블 크러치 레이업 슛인데요. 네. 반칙이죠? 반칙됐습니다.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공격자 리바운드로 네 다시 한번 공격을 진행합니다.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고 LG의 공격이 무산됐습니다. 조성민 선수 끝까지 리바운드 참여를 했지만요. 네. 손이 좀 모자라고 말았죠. 네. 전체적으로 삼성이 오늘 수비도 좋고 이렇게 된다면 내일 있을 전주에서 있을 KCC와의 대결에서도 KCC가 맘 놓고 2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네. 자, KCC 관계자들은 한번 경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공격자 리바운드 따낸 라틀리프 3점 슛 했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빠른 전개 로빈슨 슛 들어갔습니다. 자,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수비에인 저런 빠른 자, 패스트 브릭 저런 득점이 많아져야 창원 LG로서는 자,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죠. 네, 76대 57 거의 근 20점 차가 되어가는 점수 차인데요. 최근 두 경기 전적을 보면은 아주 창원 같은 경우 대패를 두 번 연속으로 했단 100점 이상 준 경기를 두 번 연속 2연패로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네. 주어졌기 때문에 창원 LG가 공격권을 하나 획득을 했고요. 자,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자, 농구에서 뭐 공격 수비, 공격 농구가 수비 농구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수비를 바탕으로 네. 자,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창원 LG 내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현지혁 감독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박인태와 김동욱의 매치업이었었는데요. 네. 자, 신장 부분에 있어서 박인태가 월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지금 네 번째 반칙을 범하면서 네. 자, 상대에게 또 자유투가 주어지겠네요. 네, 박인태의 자유투로 다시 한번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박인태 선수도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연세대학교 졸업서부터 이제 기량 향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자, 앞으로 올 시즌 또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에 따라서 네. 내년에 또 온전히 기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인태 선수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76대 58. LG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인태 선수의 자유투 두 번째 2구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뱅크 슛으로서 자유투기를 네. 또 만들어내는 박일정이요. 네. 그렇죠. 풀코트 프레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프레스를 들어가고 있는 하지만 압박을 벗어나서 라클리프가 넣습니다. 자, 저 풀코트 프레스가 성공을 하면은 바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요. 네. 저렇게 뚫렸을 경우에는 또 상대에게 아웃넘버 상황에서의 실점으로 이용하는 네. 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네. 자, 그런 그 수비 전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인태 던졌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는 삼성. 박인태 선수가 오늘 외곽슛이 좀처럼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네요. 네. 켈리 선수는 자유투가 안 좋고 박인태 선수는 외곽에서 터지는 잘 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네. 자, 지금 말씀을 이어가자면 박인태 선수가 장신 선수 치고는 자, 미들 점퍼 능력이 있어요. 네. 슛거리도 긴 편이고요. 네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자,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 더 답답하겠죠. 네. 경기의 흐름이 계속 턴오버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삼성의 공격. 라틀리프가 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80대 59, 20점 차가 넘었습니다. 자, 이제 홈팀 창원 LG. 자,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인데 좀 자존심을 지켜야 될 텐데요. 여의치가 네. 않네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 공격이 실패했으나 루빈슨. 아, 지금 트러블링이에요. 네, 트러블링이었습니다. 자, 볼을 들고 올라간 후에 네.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네. 플로어에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네. 자, 앞에 있는 심판이 가장 정확하게 봤겠죠? 그렇습니다. 창원이 시즌 최소승, 지금 0405 이후 17승으로 최소승인데요. 아, 그런 불명예는 안지 말아야 될 텐데요. 네, 오늘에도 이겨서 최소승의 불명예를 떨쳐야 할 텐데요. 네. 자, 1대1을 시도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라틀리프의 득점. 라틀리프가 저런 외곽슛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수비로서는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의 공격 외곽으로 빼서 던졌습니다. 아, 오늘 외곽슛이 거의 잘 터지지 않으나. 네, 그렇지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하게 공격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틀리프가 받았습니다. 아틀리퍼가 외곽으로 뺐습니다. 외곽 슛 3점 들어가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동엽이죠. 네. 자, 가드인데도요 굉장히 그 큰 신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저렇게 그 부지런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발전성에도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지금 탁 마지막 4쿼터 5분 32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84대 59. 창원이 아직 60점조차 득점을 못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순간적으로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창원의 LG는 지금 공격 적중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공격 후에 상대에게 그 쉬운 속공으로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많은 스코어 차이, 25점 차이죠. 네. 아, 5분 32초. 솔직히 말씀드리면 25점을 따라간다는 것은 네. 이 시간 안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창원 LG로서는 참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84대 59. 4쿼터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 창원 실내체육관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우나 창원 LG 선수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코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나 네. 벤치에서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는 감독이나 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본인들이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네. 사가지고 네. 이렇게 열렬히 응원을 해주는데 네. 자, 본인들이 지금 그 기대에 도움을 못하기 때문에요. 자, 그거에 의한 그 스트레스는 네. 어떻게 뭐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팬들의 모습을 보고 창원 선수들이 더 열정적으로 뛰어서 팬들에게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팬들도 자,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스코어는 둘째 치더라도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습니다. 또 팬들은 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받았었습니다. 바로 득점을 시도하면 잘 올렸었습니다. 오늘 득점을 잘 성공시켰는 조성민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끌고 왔으나
자, 김종규의 돌파에 의한 득점, 홍순규 선수의 반칙이죠. 네, 그리고 추가 자유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좀 홍순규 선수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대학교를 올해 졸업한 그 새내기거든요. 네. 자, 한국대학교 시절에 네. 센터 포지션을 투하하면서 미들 점퍼가 정확하고요. 농구 센스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와, 오래간만에 또 코트에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1구 던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84대 62. 다시 한번 프레스로 들어가는데요. 창원. 이것을 헤집고 나가고 있는 삼성입니다. 루즈볼이 외곽으로 커밍스가 다시 받았습니다. 자, 네.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 삼성인데 조성민의 반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작전 타임 과정 중에 라틀리프가 들어가고 커밍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상민 감독으로서는 뭐 시간대로 보나 네. 스코어 차이를 보나 뭐 충분하다고 보고 라틀리프를 좀 쉬어주면서 그렇습니다. 또 내일 바로 또 백투백 경기가 전주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2위인 또 전주 네. KCC란 말이죠. 네. 이 안착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서울 삼성이 충분히 고춧가루 무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창규범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네. 라인 크로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의 표정이 잠깐 좋지 않았습니다. 네, 창원 SK의 공격 시작합니다. 먼저 좋습니다. 3점 들어갔습니다. 최승욱 선수의 3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최승욱 선수 다시 그 추격할 수 있는 여지에 네. 석점 수술 성공시켰어요. 네, 저런 모습이 보여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동엽 선수 다시 한번 아, 롤드 패스로 아, 홍승규 선수 아,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창원 LG 세이커스의 공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전에 나왔던 패스는 아주 훌륭했었습니다. 아, 지금 순간적으로 골 밑으로 빠지는 홍순규를 이동엽이 정확히 캐치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홍순규 선수 오늘 또 교체로 들어와서 첫 득점할 수 있는 네. 자,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좀 많이 아쉽게 빗나갔죠. 예, 김종규 선수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워낙 높이도 좋고 불안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던 부분은요. 네. 터치아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네. 경기가 속게 되는데 자, 창원 LG의 볼로서 네. 자,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창원 LG의 볼로 다시 문제없이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정규범 선수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돌파했습니다. 네, 구성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종규 선수 뭐 비록 지금 슛은 빗나갔지만 자유투를 만들어냈고요. 네. 김종규 선수가 사실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더 포스터 네. 링 가까운 쪽으로 좀 진입을 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투입 성공시켜줬고요. 네. 참 창원 팬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자유투가 다 들어갔다면 뭐 스포츠의 가정은 없지만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은 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뭐 순간순간에 충실해야겠죠. 네. 하지만 선수들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네요. 네, 정기범 선수 화려한 드리블링이었습니다. 정기범 선수도 뭐 대학 입학 또 연세대학교 시절 그리고 네. 프로 입단 때도 네. 앞으로 그 장래성이 상당히 그 촉망되는 자 그런 그 포인트 가드 자원이거든요. 네. 뭐 하지만 팀에 좀 뭐 김태숙이란 좋은 가드도 있고요. 네. 앞으로의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범 선수 다시 한번 공을 받아서 외곽으로 빠졌으나 다시 외곽으로 번져줍니다. 센터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센터 선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장민국 선수 외곽에서 석점슛 빗나갔고요. 네, 정상현 선수가 다시 연결해줬습니다. 빈틈을 찾고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파울이었습니다.
아, 지금 또 반칙을 얻어내는 김종규였죠. 네. 본인이 지금 맞고 있는 선수가 네. 본인보다 물심장이 좀 작기 때문에요. 네. 홍승규 선수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높이를 이용을 해서 과감한 공격, 아주 바람직한 공격입니다. 네, 팀 파울에도 걸린 서울입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부분들이 좀 전반전에 쭉 연결이 됐었더라면 네. 지금과 같은 스코어 차이는 안 났을 텐데요. 네. 좀 아쉽네요. 추격의 여지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경규의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저 부분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사람이 현지혁 감독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훈련 기간에 자유투 훈련을 더 멘탈 훈련이 더 필요한가요? 뭐 반복적으로 많은 훈련을 갖다 보면요.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 네.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커밍스가 움직여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커밍스 개인 돌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창원이 속공을 합니다. 조성민이 인대를 뛰어 조성민이 다시 켈리에게 조성민 받았습니다. 조성민의 개인 돌파가 공격이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규가 지금 지속적으로 네. 골밑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네. 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기범 선수가 공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한번 고른 후에 네. 약속된 플레이로서 공격을 진행할 것 같아요. 네, 템포 조절을 하고 다시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인 더블팀에서 반칙이 발생이 됐죠. 네. 24번 조성민 선수의 반칙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양팀 모두 이제 플레이오프는 네. 자, 아쉽게 내년으로 미뤄야 되지만요. 네. 자, 이런 나머지 이제 경기들을 통해서 그동안 경기 출장 시간이 많지 않았던 네. 자, 신인급 선수 또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옮겨진 선수들에 대한 그런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또 보여지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창원 LG 세이커스는요. 자, 조성민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고 네. 자, 유정현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정한 선수는 지금 최승욱 선수가 최승욱 선수는 계속 뛰고 있고요. 네. 지금 13번에 정준원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네, 정준원 선수였습니다. 좀 차고가 있었는데 아들레프가 받았습니다. 아, 지금 커밍스 블락샷 당했고요. 블락샷 당했습니다. 정찬현 선수 빠르게 네, 돌파가 됐습니다. 먼저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쌓아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뭐 흔한 얘기로 실전보다 좋은 연습은 없으니까요. 네. 가장 좋은 연습이 또 경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선수는. 경기를 염두에 둔 그런 훈련 자세가 필요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선수. 지금 그 홍승규 선수가 오늘 김종규를 맞다 보니까 반칙이 많았잖아요. 네. 정준원 선수가 워낙 빨리 지금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공격적 반칙을 유도를 했는데 네. 이번도 본인의 바울이 부러지니까 네. 애교 섞인 자, 그럼 수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네. 잠시 화면에 잡혔습니다. 좀 보였습니다. 땅을 치네요.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13번에 정준원 교체돼서 들어온 정준원 선수가 자유투 1구에 실패했습니다. 정준원 선수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자,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자, 포워드거든요. 네. 자, 아직까지 그 프로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기회에 감독한테 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오늘 정준원 선수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밍 선수가 공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은 이제 1분 25초가 남았습니다. 4쿼터 전반 1분 20초가 이제 남아갑니다. 삼성의 슛이 넘어가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은 켈리의 손에 맞고 나갔어요. 네. 삼성의 공격권이 이어지면서 선수 교체로도 진행이 됩니다. 7번 선수와 35번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자, 7번의 최인호 선수하고요. 네, 35번의 차민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선수들도 그동안 그 출장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네. 자, 이상민 감독. 사실은 그 모든 선수들 다 뛰어주고 싶은 게 그 지도자의 마음인데요. 네. 저게 많은 스파를 이기고 있을 때 이런 기회를 네. 통해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네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대학 농구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기 스피드가 엄청 빨라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줄짓하면서 안주고 켈리가 받았습니다. 켈리의 슛 들어가지 않네요. 다시 한번 링 두 번 맞고, 자 LG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삼성의 터치 아웃이고요. 자 최성 선수가 받았습니다. 외곽 슛 3점 들어갔습니다. 아, 정창영의 석점 슛이네요. 네. 정창영 선수의 깔끔한 클린샷이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기범 선수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템포를 늦춘 다음에 순간적으로 빨리 가겠죠. 네. 뺏기지 않는 천기범. 자 정창영이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정기범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울 리그에서 이제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자유투를 얻겠습니다. 네 누린 화면 나옵니다. 스킬은 잘 빠져나갔는데요. 네. 스킬을 시도하면서 상대 선수의 팔을 쳤죠. 1구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뭐 16.6 초가 남은 상황에 85대 네. 72. 뭐 오늘 뭐 승패는 결정이 이미 나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승부의 쐐기를 담는 자유투 2구가 들어갔습니다. 86대 72. 정창용 선수 12초 남은 상황에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개인 돌파로 정준환 선수 들어갑니다. 아 가로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터치라인 아웃이 됐는데요. 아 지금은 계속 창원 LG의 공격이 이어지겠죠. 네. 정준원 선수가 지금 같은 상황도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페이크를 충분히 하고 수비를 보면서 공격할 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네, 저런 게 이제 현장 경험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네, 경기 시간. 이런 광경이 있네요. 자, 좀처럼 보기 드문 네. 그런 장면인데 유정현 선수의 슛이 네. 링과 백보드 사이에 지금 끼어지면서요. 네. 자 저렇게 되면은 폴데드가 된 상황에서 네. 야 원래는 얼터너티브 룰에 의해서 네. 다음번 공격권을 가진 팀이 공격을 하는데 이제 삼성이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4쿼터까지 모두 종료되고 오늘 경기 서울이 86대 72로 홈팀 창원을 14점 차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오늘 좀 상당히 창원 LG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네. 3쿼터에 자, 석점 차까지 쫓아가면서 네. 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쵸. 그 이후에 잦은 슛미스와 턴오버로서 네. 상대에게 이거 홈 경기 마지막 경기를 네. 서울 삼성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그 관전 경험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네, 방금 화면 나왔던 오늘의 MVP 커밍스 선수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야, 오늘 TJ 커밍 아 마키스 커밍스 선수죠. 네. 커밍스 선수와 또 국내 선수로는 이동엽 선수가 네.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네.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게 된 또 서울 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창원 체육관에 창원 실내 체육관에서 서울과 창원의 6라운드 마지막 경기 86대 72로 서울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성우였습니다. 해서 도움 말씀에 정한신 위원 이상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